What? And she said it tastes like a normal avocado. Really? Yeah. Look at them. They're giant. 아, 이건 뭐 수박이다. 릴리님, 오늘 장 본 것 좀 보여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파머시 마켓 가서 파파야하고 애플 바나나를 샀어요. 그래서 파파야는 이렇게 스트로베리 파파야 사시는 게 더 맛있거든요. 네 개에 5불 줬어요, 저는. 그리고 이건 애플 바나나인데 이것도 한 덩어리에 5불이었어요. 그쵸, 정말 싸죠. 네. 자, 요거는? 네, 이거는 일반 바나나인데 저는 세이프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불 50 정도 돼요. 그리고 이런 팬케이크 믹스도 세이프에서도 팔고 월마트에서도 팔고 다 팔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세이프에서는 3불 99전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2불 38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제 팬케이크 위에 올릴 건데 일반 파머스 마켓에는 없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게 라스베리는 5불 49전 그리고 블루베리는 6불 49전이에요. 그리고 릴리코의 아이스티를 만들 건데 저는 그냥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아이스티에다가 릴리코에 만들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가 3불 50전 줬어요. 세이프에서. 자, 이제 요걸 갖고 여러분들 정말 하와이 오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릴리님이 이제 3종 세트를 이제 보여드린다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알로하. 알로하. 자, 릴리님 오늘 준비한 영상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하와이 오시면 일반 마트랑 파머스 마켓도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장 보셔가지고 하와이 팬케이크 그리고 파파야 보트, 또 릴리코의 아이스티 이렇게 3종 세트 만들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릴리님, 첫 번째 준비한 게 파파야 보트인가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파파야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속에 있는 씨앗을 다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릴리코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기에는 이쁘지만 신맛이 좀 더 나요. 그리고 얘는 쭈글쭈글 못생겼지만 단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 쭈구리를 골라야 돼. 이렇게 해서 이 릴리코이를 파파야 안에 넣어주시면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죠? 그리고 여기 들어간 그 릴리코이 씨앗은 그대로 먹는 겁니다. 파파야 씨앗은 넣으면 안 돼요. 어우, 이것도 좀 쉽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다. 환상의 진짜 파파야랑 그 릴리코야. 맞아. 여러분 릴리는 릴리코이를 이제 파머스 마켓에서 구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무려 줬잖아요. 만약에 못 구하면은 라임이나 레몬도 괜찮으니까 꼭 그 파파야 보트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아, 네, 이번에는 하와이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믹스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도록 할게요. 한 봉지에 물은 2분의 1컵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만 없어질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팬케이크를 구워볼게요. 믹스 한 봉지로 다섯 개 정도 나와요. 제 손 보면은 사이즈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 뒤집으면 되거든요.
얘를 먼저 했어. 하와이안 팬케이크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런 코코넛 시럽 아니면 메이플 시럽 곁들여서 드시고 토핑은 저희는 블루베리하고 라즈베리 뭐 준비했지만 좋아하는 걸로 해서 드시면 돼요. 아이스티도 저 아주 간단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시판 아이스티를 따르고요. 여기에다가 릴리코이만 얹어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죠? 이게 그 하와이 스타일 그자 한번 보세요. 자 릴리코이만 넣으면 끝이에요, 다들. 네, 릴리코이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릴리코이 들어갔으니까 릴리코이 아이스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코코넛 시럽을 이제 넣고, 그리고 또한번더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하와이 팬케이크 맛있다. 그리고 릴리코이 아이스티. 너무너무 맛있다. 환상의 조합이야. 여러분들 진짜 하와이가 생각나고 또 어떤 입맛 변화를 가지고 올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릴리가 알려드린 거 요거 따라잡기 꼭 한번 해보세요. 강추!